여러분, 지금 여의도 국회에 가을이 한참입니다. 우리 가을 국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또 우리 국회는 FTA 때문에 좀 어수선한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조용합니다. 우리들의 동무대입니다, 여러분. 국회를 우리가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드림톡. 2008년부터 이 청년물의 미래 포럼 더 류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 세 번째 이름을 바꿔서 드림톡이라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두는 아무래도 소통이 되겠습니다. 소통이 되겠죠. 소통은 여러분 뭘까요? 소통이? 저는 소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남의 얘기를 듣고자 할 때 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회, 또 한나라당,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인데 아무래도 듣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소통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어려움은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선입견, 이렇게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겁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색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이 사람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서로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하늘이 파랗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선입견, 편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걷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서만큼 한번 그런 색안경을 벗고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나라당은 또 보수는 젊은 층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들의 문화, 랭귀지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진지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나보다는 우리, 개인보다는 전체가 우선하는 그런 세상을 항상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생각하게 길들여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보다는 나, 전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문화와 그런 랭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잘잘못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소통하는 첫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에 첫 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 국회를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